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접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티그 용접, 미그 용접, 전기 용접, CO2 용접, 레이저 용접 등등. 그리고 용접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쓰임새도 각각 다릅니다. 특히 얇은 소재를 용접할 때 TIG 용접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퀄리티 용접을 요구할 때 또한 TIG 용접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쪽 분야의 적절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기계와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레이저 용접 또한 이쪽 분야의 적절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용접 방법입니다. 특히 정밀한 용접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TIG 용접과 레이저 용접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용접을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두께가 3mm인 스테인레스 평철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작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접은 맞대기 용접과 필렛 용접일 것입니다. 그럼 우선 맞대기 용접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용접부터 보여드릴게요. 레이저 용접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언어들도 지원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TIG 용접입니다. 레이저 용접과 최대한 비슷한 폭으로 용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전류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용접봉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비슷한 폭으로 용접을 시도해 봤습니다. 만약 TIG 용접 전류를 더 높였다면 용접 속도는 조금 더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비슷한 용접 비드 폭으로 용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속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용접 비드 컬러입니다. 레이저 용접은 황금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TIG 용접은 푸른색 계열의 컬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TIG 용접이 열 입력이 더 많았다는 의미죠. 아마도 펄스 용접이나 냉간 용접을 사용했다면 이별량은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선 용접을 할 때에는 비교적 이별량이 낮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재료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별량이 높다 보니 열에 의한 휘어짐이 많습니다. 정면과 측면에서 봐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이저 용접은 열 입력이 작습니다. 그에 따라서 열에 의한 휘어짐도 비교적 작습니다. 열 입력이 작기 때문에 얇은 박판 용접 작업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90도 각도에 가깝게 셋업을 했습니다. 필렛 용접을 할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용접을 먼저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와이어를 사용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번에는 TIG 용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류를 조금 올려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정밀한 용접으로 심플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시도했을 때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용접 방법 모두 정밀한 용접은 가능합니다. 물론 테크닉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 측면에서는 두 가지 모두 좋습니다. 차이를 둔다면 레이저 용접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레이저 용접이 작업 속도는 월등히 빠릅니다. TIG 용접 전류를 높이면 작업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전류를 높이면 이별량도 높아집니다. 이별량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용접 열에 의한 휘어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TIG 용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TIG 용접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아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용접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린 것 같은 상황에서는 레이저 용접이 우수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대량 생산 공정에 적용한다면 레이저 용접은 압도적인 우수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 이외에도 레이저 용접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용 방법이나 비교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